저는 그 야구 좋아하는 구단주 하면 이분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화 김승현 회장. 그렇죠. 야구를 좋아하시지만 올 일이 없네. 가을 야구를 뭐 와야지 와서 또 응원할 거 아닙니까? 김태균 선수 데려올 때도 김태균 잡아올게. 뭐 네. 팬들이 회장님 김태균 잡아와 주세요. 데려와 주세요. 잡아올게. 그러고 잡아왔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간혹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과연 그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과 그다음에 모기업의 관계가 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모 그룹이라고들 하죠. 모기업들이 네. 대충 얼마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갑을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구단들의 자생하는 이 자생력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모기업의 입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 뭐 관중도 줄어들었다 그러고 네. 뭐 계속 위기라고 하고 네. 그러는데도 구단들의 경영 뭐 노하우라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더 네.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벌어오는 게 있는 거죠. 옛날에 하나도 안 벌고 쓰기만 했고 네. 그래서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벌죠. 이 자립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프로야구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프로야구 태생 자체가 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생겼지만 정치적인 결정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또 모기업이 처음에는 홍보, 또 사회 한은의 일환으로 프로야구를 시작을 했었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9개 구단은 모기업이 있는 자회사 구조고 네, 서울 히어로즈만 그렇습니다. 좀 예외죠. 예, 네. 그래서 매번 바뀌죠. 서울 히어로즈 같은 건 뭐 메인 스폰서의 스폰서 네이밍에 따라서 네. 뭐 넥센 히어로즈, 또 네. 키움 히어로즈. 하지만 이제 구단의 원래 이름은 서울 히어로즈 구단 이렇게 되겠고 네. 자, 인기가 높아졌었죠. 높아지고 지금은 또 위기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암흑기에 비하면 프로야구의 팬층이 상당히 두터워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선수들의 연봉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특히 이제 FA 제도 때문에 4년에 100단위에 100억 단위의 선수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그냥 야구 팬의 느낌으로서 이렇게 뭐 기사나 뭐 뉴스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때 보면 FA 영입 네. 뭐 선수들 연봉 주는 네. 거 그다음에 특히 감독 선임 네. 뭐 이렇게 구단의 전체적인 이렇게 조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단장이나 사장보다도 네. 뭔가 우리 구단주님 뭐뭐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옛날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룹 고위층의 입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대로 좀 덜하다. 네, 덜해졌죠. 덜해졌지만은 구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 구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이 차이는 각 구단의 운영 컬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최근 들어 구단의 이런 뭐 자생력 요구와 함께 네. 아니 그냥 그룹에서 구단에 대고 자생력을 좀 키워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합리적 경영도 좀 하라. 그러면서 변화의 움직임도 보여라 하면서 그렇게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부분이 선수 출신 단장들의 득세죠. 그렇죠. 네, 두산, 네. SK 하나, KT, LG 기아 지금 이제 7개 구단은 선수 출신 단장님들이 계시고 또 삼성의 홍준하 단장, 키움 김치현 단장 두 분은 이제 프런트 출신이고 NC 김종무 단장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언론인에서 프런트로 또 그렇다면 한 번 이 구단주들의 그룹 최고위층의 이 천차만별 야구 사랑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각 구단이 흘러가는 흐름이 또 컬러가 맞아요. 아주 많이 다르구나. 각 구단마다 좀 차이가 네. 있겠구나. 그리고 또 구단주의 그런 드러나는 네. 사랑에 따라서 좀 투자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정규 시즌 1위 팀인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두산 그룹의 야구 사랑은 유명합니다. 예전 초대 구단주였던 이제 고 박용곤 네. 두산 명예회장께서 그때 계실 때부터 두산이 오너가의 야구 사랑이 참 대단했다. 뭐 스프링 캠프마다 찾아서 또 선수들 격려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말입니다. 네. 두산 정규 시즌 우승 확정하는 그날 네, 네, 네. 예, TV에 이제 박정원 구단주 TV 네. 중계에 자꾸 이제 모습이 비쳤어요. 막 너무 맞아.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죠. 부인도 이제 같이 와서 네. 자리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다음 끝나고도 네. 원래는 그라운드에서 이제 우승 확정하고 나서 선수단이랑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세리머니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박정원 구단주에게 내려가서 좀 인사해 주시죠 했을 때는 아 좀 괜찮다고 이렇게 하셨었대요. 근데 우승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직접 내려가서 격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평소에도 야구를 거의 매일 보신답니다. 실시간으로 경기 진행 상황 같은 것도 체크도 하고 뭐 친구분들하고 맥주를 한잔할 때도 아주 그냥 TV 화면
큰 TV가 있는 곳에 꼭 가서 야구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야구를 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선수 출신 프런트죠. 김태룡 단장. 네, 네. 아주 그냥 뭐, 단장님들 중에서는 제일 고참 단장이시죠. 예. 왕 단장이라는 그렇죠. 뭐 별명이 그런, 있으시죠. 본인은 네. 굉장히 그 별명이 너무 이제 부담된다. 네. 뭔 소리냐, 이거. 아주, 아주 부담된다 네. 하시지만, 선수 출신 단장 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그룹이 굉장히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의외로 좀 가장 탄탄한 구단이라는 와이번스가 좀 그렇죠. 평가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많이 안 드러나죠. 네. 근데 참 좀 특별했던 게 지난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최태원 이제 SK 회장, 최신은 네. SK 네트워크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소속 부회장 그리고 최창원 지금 네. 부단주시죠. 이렇게 이제 오늘과 네 명이 한꺼번에 촥 이렇게 한국 시리즈를 네. 관전하기 위해서 잠실구장에 모였어요. 그게 되게 네 분이 다 모인 게 아주 뭐 좀 특별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리고 네. 막 그냥 테이블석 이런 스페셜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관중석에 관중 응원석에서 네. 이제 같이 좀 했었는데. 보는 게 되게 좀 주로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에 잘 관여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한다 그럽니다. 좀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이 투자하는 전체 금액 있죠. 이것만 보면 완전히 A급입니다. 굉장히 맞아요. 투자를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 이런 측면 마찬가지, 선수 투자 마찬가지도 감독님한테도 최고 연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는 자. 그 야구 좋아하는 구단주 하면 이분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화 김승현 회장. 그렇죠. 이 네. 좋아하시는 이 한화 김승현 야구를 좋아하시지만 올 일이 없네. 왜요? 가을 야구로 뭐 와야지 와서 또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이제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네. 했는데 그날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와서 참관을 하고 당시 이제 하나 이글스가 하나 그룹하고 같이 1만 3천 송이 장미 감사 카드 팬들에게 네, 나눠주고 네. 나눠주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김태균 선수 데려올 때도 김태균 잡아올게 뭐 네. 팬들이 회장님 김태균 잡아와 주세요 데려와 주세요 잡아올게 그러고 잡아왔고. 또 김승근 감독님을 영입할 때도 이제 거의 뭐 그룹에서 구단에서 올린 이름에는 김승근 감독님이 없었어요. 당시에 후보에 없었어요. 에이. 다른 분을 이렇게 하니까 김승근 그래서 딱 그냥 찍어내렸죠.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주 못 오시는데 여튼 뭐 아드님들은 좀 뭐 몇 번 왔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필요할 때에 그룹에서 투자를 막은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 투자에 대해서는 네. 큰 걱정 안 하고 투자를 해왔다. 돈이 없어서 외부 애표를 안 잡은 것은 아니다. 맞아요. 폭증만큼 좀 화끈한 투자를 하는 그렇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돈 없어서 안 잡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돈만 가지고 외부 애표에 잡아와서 해봐야 가을 야구 못 가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체질 개선을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니 구단에서 돈을 안 쓰겠다는데 그룹에서 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써봐. 이건 아니죠. 뭐 안 쓰겠다면 땡큐인 거죠. 뭐. 자. 다음 이제 한국 시리즈 이번에 올라온 키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나머지 9개 구단과는 다른데. 뭐 많이 다르고 사실 뭐 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계속 감옥에 있고 또 이제 허민 이사회 네. 의장께서 주로 이제 큰 의사결정을 좀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는데 키움 구단에 또 임원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허민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 포트시즌 전경기를 다 홈원정을 다 보셨다 그러네요. 보시면서 또 이제 키움 증권 모기업이죠. 다우그룹의 김익래 회장도 포트 시즌 전경기를 다 참관을 했답니다. 자 티켓을 사서 네. 직접 구매를 해서 다 같이 전경기를 참관을 했다 그러는데 키움은 벌어서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좀 아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잘한 선수는 많이 줍니다. 팍팍 올려줍니다. 못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네. 부분은 좀 경영은 냉정하게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모기업이 없으니까 야구단 자체가 그죠 좀 직원들도 이렇게 영업을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영업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또 최근에 네. 몇 년은 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네. 모기업인데 네, 정몽구 회장님이 구단주신데 주로 네. 이제 뭐 좀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계시니까 2년 전에 네. 한국 시리즈 5차전에 그때 당시 이제 정희승 부회장께서 오셨는데 그 경기가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그냥 계속 따라붙습니다. 초반에 엄청 앞서고 네. 있다가 두산이 따라붙어서 막 기아가 당황을 했어요. 7-5로 결국 이기기 네. 이기겠지만은 양현종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 와서 그 펌프를 네, 네. 껐잖아요.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잘 던졌던 헥터 선수가 막 갑자기 잘 던지다 갑자기 미사일이 막 흔들리기 맞아요. 시작하는 네. 거예요. 사실 정희승 부회장이 그 당시에 경기 중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막 실증을 계속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네. 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은땀이 나네요. 네, 네. 단적으로 말씀을 정희승 부회장께서는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야구보다는 축구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왜냐면 현대가 울산 현대 있죠. 네. 전북 현대 있죠. 네. 뭐, 그리고 이것이 네. 뭐 거의 정설처럼.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현대차가 FIFA와의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이제 축구를 통해서 사업과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구보다는 축구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야구단에 주로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도 야구단의 입김을 불어넣기보다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새 뭐 매드 윌리엄스 감독 데리고 왔을 때도 그렇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네,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구단 판단대로 했죠. 처음에는 그룹에서 아, 이런 사람이 좀 좋지 않을까 했을 때 구단이 그분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룹에서 그렇게 하라.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또 뭐 하향식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연간해서 한 3년 계약인데 연간 한 100만 불 뭐 안팎의 그 정도의 감독님한테만 그렇게 쓴 거니까 그 부분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단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이잖아요. 네, 삼성. 사실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1기획으로 이제 이관이 됐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의 오너 일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일가들은 과연 야구에 관심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삼성은 좀 특별합니다. 임대기 대표이사가 구단주를 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단주의 격이 보통은 오너 일가 분들이 많고 네. 그죠? 그룹의 최고위층이 보통 구단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뭐 구단의 대표이사, 구단 사장이 그냥 구단주도 겸하는 거예요. 격은 조금 다운됐다는 느낌이죠. 예전보다. 예, 네. 네.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팀장이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한때 삼성은 돈성이다 이렇게 불렸죠. 뭐 투자가 뭐 어마어마했죠. 뭐 트레이드도 뭐 막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른 팀에서 뭐 웬만한 외국인 선수 잡아올 때 삼성은 진짜 뭐 대단한 선수들 데려왔었어요. 그리고 뭐 맞아요. 그때 돈을 얼마를 더 줬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왜냐면 그때 외국인 선수들 연봉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을 줬다는 얘기가 네, 정설이죠. 그리고 네. 삼성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 막 나와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삼성 있어 보니까 정말 삼성은 좋은 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했는데 지금 삼성은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냥 중간 정도의 투자만 한다. 아예 그렇다 해서 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 FA도 네. 은근히 좀 쏠쏠하게 네. 투자는 잡고. 해요. 투자는 네.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투자를 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오늘 일가가 같이 야구장 나들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때 예, 근데 같이 호나이어사랑.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번도 야구장을 들르신 적은 없고, 그리고 스포츠단 전체가 제1기획 산하로 이관이 됐어요.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 보고 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때마다 꼼꼼하게 따져요.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축구하고 농구는 정말 뭐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래요. 뭐 돈 막 다 줄여라. 그런데 야구는 그나마 현상 유지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경영이 조금 더 빡빡해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롯데도 이제 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롯데는 뭐 일본에도 구단이 있고 그렇죠. 네, 한국에도 있고 또 그만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근데 별로 좋아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롯데 뭐 신격호 구단주으로 신동빈 회장 계신데 4년 전에 신동빈 회장이 사주 구단을 찾아서 롯데 야구단 선수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구단 내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놀랐다 그러더라고. 불펜인 문제입니까? 마무리가 없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로이스 감독을 영입할 때도 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발렌타인 감독이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프로세스가 많고 길어요. 이상하게 돈을 쓰는데 인색한 구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돈을 씁니다. 사실 연봉수 1위 팀이 롯데잖아요. 돈을 써요. 네. 쓰는데 맨날 인색하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100원을 쓰면 정말 대단한 투자인데 97원 정도 약간 쓰는 그런 3원을 이렇게 좀 덜 써서 네. 약간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연봉 1위 구단이 롯데입니다. 네. 아직도 대규모 투자, 효과적인 투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돈을 쓰지만 티가 안 난다? 제가 느낌에는 네. 롯데 같은 경우는 팬들이 야구 못한다고 비난이 막 쎄도 하잖아요. 이 비난이 그룹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룹은 그거 싫은 거야. 아우 좀 말 안 나오게 좀 해. 제발 좀 뭐 이래가지고 약간 투자를 좀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비 좀 성과가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LG 역시 뭐 정말 오너가 전체가 야구를 좋아하는 팀으로 대단하죠. 널리 알려져 있죠. 돌아가신 이제 구본무 회장님 야구 사랑이 좀 남달랐고 선수들과의 스킨십도 좀 좋았었고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 야구가 프로야구가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롤렉스 시계 우승주 준비가 돼 있죠. 지금 이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가셨는데 결국은 이걸 이제 선수들한테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구단주인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친인 고본무 회장의 야구 사랑을 아직은 좀 이어받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LG 같은 경우는 워낙 야구단에 대한 투자라든지 야구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단단합니다. 네.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 체계가 정확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앞서는 이제 구본준 구단주보다는 아직은 이제 구강모 구단주는 뭐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모습을 직접적으로 네, 드러내거나 뭐, 하진 않은데 좀 그래,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야구단 전체, 야구단의 일은 늘 오너 일가들의 관심의 네.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T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요. KT 구단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들었을 때 공기업 문화가 남아있어라는 이 문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왜 싫어하냐면 사실은 그렇게 공기업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네,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적인 소비재 통신이죠.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과 야구단을 접목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가 참 잘합니다. 참 잘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뭐 대규모 투자? 대규모 뭐 애정을 갖고 모기업 차원에서 뭔가 지원한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아직은 덜하죠. 이제 계속 이제 바뀌고 약간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NC는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김택진 구단주가 야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본인이 야구 팬이고 야구 많이 하고 정말 야구단 하는 야구단 구단주가 꿈이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빨리 정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빨리 정착을 했고 자 구구단이지만은. 강팀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모기업에서 뭐 충분한 지원 같은 것도 합니다. 지원 같은 거 가장 필요하니까 또 양의재 선수 125억 원. 리네이지. 예, 네. 125억은 딱 투자할 때는 바로 빠르게 이 NC의 장점은 그것이죠. 정말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계속 뭐 구단주나 뭐 이런 분위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네네. 뭐 아무래도 구단주 뭐 오너 일가 얘기할 때는 돈 얘기가 빠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얼마 정도로 주는 건가요? 구단은 얼마를 받고 네. 뭐 얼마를 벌고 하는지가 네. 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프로야구단이 연간 한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씁니다. 네. 네. 좀 FA 투자를 하게 되면 가액돈이 발생을 하게 되죠. 큰 돈입니다. 자, 야구단은 그렇다면 전부 다 모기업에서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법니다. 네. 버는 이 수입이 상당 부분 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야구 인기가 높아지고 팬들께서 많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시청률도 올라가고 네. 마케팅도 되고 물품도 많이 팔리고 해서 올라갑니다. 수입이. 자 입장 수입이 많은 팀은 지난해 142억 원. 두산. 많이 벌었죠. 잠실구장. 네, 네. 가장 적은 팀은 한 40억 원 정도. NC인데 NC 올해는 많이 좀 늘어났겠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중계권료 수입이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이거는 구단마다. 구단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 구단마다 네. 똑같이 받고 이걸 다르게 받자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 지방구단 쪽에서 뭐 그냥 맞아요. 반대를 하고 네. 자 물품 판매는 한 20억에서 30억 내외 정도 수익이 발생을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장에 있는 피자, 펜스 광고, 뭐, 예, 펜스 네. 광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이렇게 붙이는 그죠 광고. 패치.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업에서 광고료 정도로 받는 지원금 있죠. 네. 정확하게 명목은 광고료입니다. 왜 이렇게 실제 광고를 하니까요. 광고료로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를 각 팀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당을 하는데 만약에 모기업의 광고 지원이 끊어지고 자발적으로 팀별 광고를 띄면 모기업 광고료에서 받는 돈의 대략 한 70% 안팎 정도는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이것은 보여줬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보여줬어요. 네. 어디가 보여줬냐? 키움이. 네. 키움 이후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자생을 하려 그러면 이제 막 투자를 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래서 막 인색하게 뭐가 되겠죠, 좀 더. 선수단 연봉 많이 깎여질 듯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 같은 거 마케팅 뭐 이런 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서울하고 지방 구단의 이 광고료 차이가 좀 매우 크다. 히어로즈가 처음에 서울에 온 것도 이제 그게 좀 컸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히어로즈가 메인 스폰서십으로 연간 100억 원 네. 총액 그죠? 네. 5년에 500억. 그리고 광고 영역도 활발하게 해서 수년간 흑자도 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 프랜차이즈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방 구단하고 서울 구단의 수익을 벌어들인 수익 차이는 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더더욱 일본이나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최근 이제 감독을 봐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레전드보다는 능력 위주로 프런트 출신도 있고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독의 역할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팀들이 이제 프런트 야구를 표방을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이미 스카우트 선수 선발이라든 육성 시스템 이런 대부분의 큰 구단의 굵직굵직한 그런 운영들을 구단이 이제 관여하고 감독은 좀 거기서 손을 떼게 되죠. 옛날에는 감독이 직접 외국 선수 보러 갔다 왔었잖아요. 막 해외에도 그죠? 점점 이렇게 이런 모든 게 약간 확실히 좀 일본보다도 메이저리그 쪽으로 그렇습니다. 더 가는 추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이제 스타 출신들, 적어도 이제 주재급 선수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다르다. 그리고 야구의 컬러도 물론 뭐 우리가 일본 야구보다 야구는 뭐 실력은 처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컬러는 미국을 표방을 합니다. 메이저리그를 표방을 하고 그쪽으로 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향후 어떤 구단의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쪽으로 좀 더 맞춰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네. 살펴보면 볼수록 좀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시리즈 중이지만.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